안녕하세요. 엑소 OT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이바라키 현 남부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요. 이번 지진은 지금 규모 4.3입니다. 네, 이게 좀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원이 160km인데요. 이게 지금 경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 최근에 경계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군발진이 나고 있습니다. 뭐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군발진이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간도 지역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간도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바라키현과 이 지바현의 지진이 도쿄도에 영향을 줄 것을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도쿄 23구와 다마시에도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간도 지역이 또 이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관동 대지진이 제2차 관동 대지진이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타 간도와 미나미 간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간도 지금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기타 간도인 군마현 다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이번 지진이 여기 다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간도 군마현, 토츠키현, 사이타마, 그다음에 도쿄도. 가나가와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나미 간도 지역과 이 기타 간도 지역에서 다 지진이 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간도 지역이 전체가 과거에 이 관동 대지진, 간도 대지진이 또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그 후지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가나가와현이고요. 이 가나가와현이고 바로 옆에 이 후지산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 주부 지역인 야마나시와 시즈오카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려했던 이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과 그 다음에 후지산의 연쇄 가치 폭발이 이루어져서 일본의 이 맥이 끊길 염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부지방 역시도 얼마 전에 계속해서 지금 나가노 대그 군발진이 계속 있었죠. 나가노 지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상 진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 간도 지역까지 신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간도 지역까지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그 주부지방과 그러니까 과거의 지진과는 정말 비교가 할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단순한 우리 과거에 단순하지 않아도 과거에도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과거에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9.1, 관동 대지진, 구마모토 대지진 이런 걱정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연쇄 폭발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그냥 있죠. 기타 간도, 군마현이라든지, 도치키, 그다음에 이바라키, 이 기타 간도만 지진이 난다. 아니면 미나미 간도 지역인 도쿄도, 이제 사이타마라든지, 지바현, 가나가와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합쳐서 지금 함께 폭발이 간도가 전체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미나미 간타와 기타 간타와 같이 함께요. 그러면서 이 주부 지방까지 같이 연동돼서 폭발한다는 거죠. 지금 나가노의 이상 진역이 와서 간도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도 지역을요. 따라서 지금 주부 지방이 간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부 지방 역시 지금 보시면 나가노, 기후 계속 연발 지진하고 있죠. 여기 저기 뭐 시가현이라든지 계속 후쿠이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시카와 도야마, 뭐 니가타라든지요, 시즈오카, 뭐 야마나시, 아이치 지금 주부 지방이 아예 그냥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이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본 분들한테는 정말 듣기 안 좋은 얘기겠지만, 이게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수많은 지진 학자분들의 지금, 전 세계 지진 학자분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구마모토의 지진이 지금 도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모토의 지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지금 얘기한 지금 기타 간토와 미나미 간토의 간토 대지진, 그다음에 주부 지방의 주부의 대지진, 뭐 구마모토 저기 큐슈 대지진, 뭐 시코쿠의 시코쿠 대지진,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도토리, 뭐 오카야마, 히로시마, 시마네, 야마구치, 효고, 뭐 이쪽이 이렇게 이런, 아니면은 뭐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이쪽이죠, 도카라일도의 뭐 난세이지도 난 대지진, 이러한, 아니면은 미나미 도호쿠나 기타 도호쿠 동북 쪽의 대지진, 아니면 뭐 홋카이도의 대지진,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우선은 볼까요? 이 구마모토가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시코쿠를 치고 주부를 치고 간도를 쳐서 아예 그냥 일본의 그 밑에 쪽이다 작살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난세이 제도의 도카라열도 이쪽이 다 작살 나버리고, 그러면서 이쪽에 또이 도호쿠 동북 지역, 뉴질랜드라든지 지금 계속 마누아투 쪽에 움직이면서 이쪽도 아예 강탈하고 아니면 침몰 지경이 올 것이고, 그다음 이쪽에 또 홋카이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지금 일본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홋카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홋카이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홋카이도의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진이 다 나고 있어요. 네모로, 쿠시로 났죠. 계속 나고 있죠. 도카치, 뭐 여기 우라카와, 시타카, 소라치, 루무이, 여기 원전 있고 도마리 원전, 이 밑에 아오모리에 여기 로카쇼무라 핵 저처리설 있고, 완전히 일본은 답이 없는 진짜 침몰. 21세기, 저기 2021년도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예요, 지금. 2021년 5월 24일이에요. 어제 5월 23일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제 보면, 어느는, 저기, 우선은 여기 여기는 이제 이 네무로죠. 네무로. 이거 보십시오. 네무로에 지진 나지 않습니까? 네무로에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날 네무로에 지진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요나다. 여기 보십시오. 이요나다에서 계속해서 좀 치고 들어오죠. 보시면은 이쪽에 원래는 기이수도라든지 간사이를 치다가, 기이수도가 굉장히 정말로 절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기이수도가 여기 어디야? 여기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효고 이쪽, 그 다음에 시코쿠의 도쿠시마, 카가와, 이쪽 라인을 절묘하게 치는, 진짜 이런 지진이 계속 나다가, 요번에는 또 이요나다, 여기 어디예요? 세토나이카이잖아. 이 세토나이카이 어딥니까? 바로 옆에 시코쿠의 에이메, 이카타 원전, 고치현,
여기 난카이 트러프. 오이타. 여기 그 아소 칼데라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구마모토. 바로 다 있는 이 나가사키, 뭐 사가, 후쿠오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되는. 이렇게 또 크게 또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큐슈와 그냥,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날아갈 그런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오나다의 지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5월 22일 오전 4시 15분에 이오나다의 지진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 기이수도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나서 이제 그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났죠. 전체가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원리시대. 그다음에 교토, 남부. 그리고 이제 이 구마모토. 이네 도카라 근해에서도 났죠. 그다음에 이제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3일은 그렇게 많은 지진은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진의 지역이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그리고 이제 지바현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월 24일, 어제는 그러니까 지진이 두번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또 지바현을 또 치고 있는 거죠. 지바현을. 굉장히 어떠한 답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또 오늘의 이 지바현의 지금 지진은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 나면서 아예 그냥 그이 기타 간도와 미나미 간도 전체를 지금 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절묘하게, 요즘엔 참 희한하게 지진도 절묘하게 나요. 경계에서 딱 지바, 이바라키, 기타 간도와 미나미 간도 전체를 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바현, 이 이바라키와 지바현의 지진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보더라도 보시면은 지금 이바라키에 그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2번 났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2월 20, 어, 10, 어,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2번. 남부에서, 그 다음 이바라키 해역에서 11번. 지금 보시면 나가노 중부에서도 지금 11번 났습니다. 말씀드렸던 저기 우라카와도 지금 홋카이도 10번 났고요. 이바라키현 북부에서도 10번, 북부 10번, 해역에서 11번, 남부에서 또 12번. 계속 지금 이바라키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바라키의 지진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시그널이 큰 겁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